반갑습니다. 김동화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졸리시죠? 아니요. 원래 쉬는 시간 안 졸리는 겁니다. 이제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조셔도 돼요. 자, 한 시간 반 정도 중간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무님한테 쉬는 시간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예. 자, 기분 좋습니까? 아, 좋아요? 그닥 뭐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죠. 좀 괜찮지 않아요? 이 입꼬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꼬리를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올리지 않으신 분들은 잘 안 올라가요. 아무리 올리려고 노력을 해도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실로 이렇게 올려서 귀에다 걸고 계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구를 잘 보시면 산은 깊고 물은 높다. 맞는 말입니까? 아, 맞는 말이에요? 산은 깊고 물은 높다. 잘못된 글이죠. 그쵸. 이제 그 다음 장군의 팔뚝은 가늘고 어린 아이의 다리는 굵구나. 아, 괜찮습니까? 아, 이상합니까? 천년 묵은 용이 미꾸라지에게 잡아먹힌다. 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까? 자, 초승달 옆에 있는 저 보름달은 언제부터 대지를 비추었는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묻는 이가 있다면 아기는 뛰고 어른은 긴다라고 말하리라. 맞아요? 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권위적인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권위에 의해서 억눌려서 살아요.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의례껏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살았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몸의 문제도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의사가 여러분들의 몸을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의 팔뚝은 가늘어진다라고 했어요. 과연 가늘어질 것이냐 이거. 자, 하늘은 파랗다. 태양은 노랄까? 하늘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 색깔이요. 하늘은 하늘색. 자,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가 있어요? 하늘에가 있어요. 자, 바다는 무슨 색깔입니까? 근데 바람 불을 떠보면은 파란색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눈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자,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 하늘 천장에 닿아요? 안 닿죠. 안 가봐서 모르십니까? 아, 그럼. 그냥 축 뚫고 올라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파랗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파랗게 보일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원래 빛은 무슨 색깔이죠? 빛. 빨주노초 파란보 이 빛을 다 합치면 무슨 색깔일까요? 검은 색깔이요? 검은색. 빛을 다 합치면 흰색이고 색깔은 다 합치면 회색이요?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를 다 합치면 검정색. 빛은 다 합치면 흰색. 자,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빛을 잘 받아야 됩니다. 빛을 잘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빛을 잘 통과하는 색깔은 흰색. 검정 색깔은 빛을 흡수를 시켜요.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내 피부에 이렇게 통과가 잘 되질 않는다고.
그럼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면 흰색을, 밝은색을 많이 입어야 될 것 같습니까? 검정색을 많이 입어야 될까요? 네? 밝은색. 검정색은 저승사자들만 입는 거예요. 저승사자들이 입는 색깔이라.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밝은색의 옷을 많이 입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근데 왜 하늘이 파랗냐면 빛들 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들 중에서 파랑색만 산란을 해요. 파랑색의 빛만 산란을 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바다가 파랗게 보이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죠? 그래서 무지개가 뜬 곳을 가서 무지개를 한번 잡아보려고 갔어요. 혹시 잡아보신 분? 가면은 없잖아요. 근데 멀리서는 무지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가 진짜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잡으려고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혔어요. 내 눈에는 무지개가 보였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모호하죠. 자, 그래서 무지개를 프랑스어로 아르캉시엘이라고 하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걸린 아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무지개는 아주 이상적인 객관적인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착각이에요. 내 눈에 보였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맞아요? 아, 맞습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도는 거예요? 태양은 돌아요, 안 돌아요? 지구는 돕니까, 안 돕니까? 보신 분.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신 분. 돌고 있다라고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도저히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다 믿으세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믿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1박 2일을 끝나고 몇 시 정도에 집에를 가면 집이 약간 오늘 올 때하고 좀 다르게 좀 삐딱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짜 도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못 느끼시죠? 그러죠? 자,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예요. 12만 킬로미터. 12만 킬로미터를 자동차를 한 대를 사서 12만 킬로를 타고 돌아다니려면 몇 년 정도 타고 돌아다녀야 될까요? 맨날 타고 돌아다니신 분들 한 5년이면 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5년 정도면 한 12만 킬로 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인데 하루에 몇 바퀴 돌면 내가 건강해질까요? 몇 바퀴 정도 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건강하게 안 죽으려면 몇 바퀴 정도 돌았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두 바퀴 돌면 될까요? 하루에 한 두 바퀴? 한 세 바퀴? 12만 킬로미터라니까. 열두 바퀴, 하루에 열두 바퀴. 하루에 열두 바퀴 정도 돌면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2만 킬로미터 한 바퀴 돌아가는데 47초가 걸려요. 근데 지금 혈액이 돌아다니고 막 있는 것을 느끼시는 분 계세요? 막 지금 막 머리로 갔다 다리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느끼시는 분? 만약에 이걸 느낀다라고 하면 또라이 돼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 지구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면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겠냐고. 네,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 지구가 돈다라고 믿고 있어요.
태양의 크기를 혹시 아십니까? 또 안 재봐서 모르시죠? 지구의 33만 배예요.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33만 배, 33배가 아니라 33만 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에 의해서 우리가 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안 죽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나는 진짜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뭐 하시려고? 많이 안 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춘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내가 이 지구상에서 누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볼까.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늙게 만드는 이 유전자 중에 유전자 끝 부위에 이렇게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잘리는데 40번에서 60번 분열을 하면 우리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안 잘리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포 분열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노화 된 세포가 다시 어떻게 걔는 죽고 또 아주 건강한 세포로 다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잘리는 횟수가 40번에서 60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잘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끝에 이 텔로미어가 효소 덩어리예요. 효소 덩어리.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면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먹거리를 먹으려고 일단은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생것에 있어. 생것. 고온에 가열한 것 말고, 끓인 것 말고, 날것. 날것에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생야채, 과일. 그러니까 육류에도 날것에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실 때 하고 회에 소주를 마실 때 하고 어떨 때 더 많이 마셔요? 회 안 좋아하시죠? 아,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이상하신데. 원래 날것에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안 근데 회 드실 때는 그 안주를 잘 안 드시죠?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 적당하게 먹어야지.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빨리 잘려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늙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날것으로 먹을 수 있으면 날것으로 많이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수명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오래 사느냐, 기대하는 그런 기대수명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그닥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좀 높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아요. 한 7년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여자분들은 7년 더 오래 살아. 그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 네? 아, 남자가 애미기는 시간이 없어서요? 아, 그래? 아, 남자가 애 먹이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 그래서 오래 못 사시는 분들은 남편이 계속 애 먹여가지고 빨리 죽는 거고. 여자분들은 남편이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오래 살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여자분들은 남편을 빨리 보내면 보낼수록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애버릴까, 그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남자는 부인이 빨리 죽으면 죽...